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뒤에 바닷가가 보이죠? 여기는 워싱턴주에 있는 포틀라치라는 스테이트파크이고요. 이곳에서부터 지금 6월 8일에 미국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6월 8일에 조개랑 굴을 채취할 수가 있게 이렇게 오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가족들과 함께 마닐라 클램이라는 그 조개를 채취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조개가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맛있어요. 그 스팀으로 해서 이렇게 살짝 익혀 먹으면은 아주 상당히 맛있는 조개인데, 오늘 그 조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물이 아직 좀덜 빠지긴 했는데, 물이 조금 더 빠지면 굴이 있어요. 석화가 있는데, 석화도 오늘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바니쉬 클램이라고 저번에 잡았던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잡으려고 온게 아니고 오늘은 다른 조개를 잡을 거야. 자, 마닐라 조개 두 개를 찾았습니다. 그거 아니라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찾았습니다. 마닐라 조개. 이거는 좀 작아서 안 되고요. 요 정도는 사이즈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렇게 깊게 팔 필요가 없어요. 깊게 팔 필요가 없고 앞쪽에 대부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이거 방금 내가 버린 거구나. 야, 큰거 찾았다. 찾았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I have a question. Here have some, you know, the glass wort. What is it? I'm sorry? The glass wort. The glass wort. They have some plant. The near like ocean area. There's pickle grass. The pickle grass. Yeah, people can eat like a little salty one. That can we catch that or? You can get a personal consumption amount, which is about what you can fit in one hand. 네, 여러분, 좀 전에 조개랑 그 굴을 채취를 했어요. 채취를 했는데 여기 나오다 보니까 함초가 있어요. 함초. 함초 뭔지 아시죠? 그 바다에서 나는 산삼이라고 함초가 그렇게 사람한테 좋다고 하는데 여기 바닷가에 지금 함초가 있습니다. 함초가 있어 갖고 제가 함초를 조금 채취를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마침 그 레인저가 있었어요. 파크 레인저가 있었는데 제가 이거 채취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개인이 사용할 양큼의 조금 그러니까 손 한 주먹 정도 날라갔네. 다시 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손에 한 주먹 정도만 채취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함초를 한번 조금 채취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함초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함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초를 조금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뿌리까지 다 따시면 안 되고 이 줄기 정도만 꺾어서 따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뿌리는 꺾으면 또 안 자라니까 이 줄기 위주로만 꺾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저쪽에 보니까 함초만 나온 군락지가 있어요. 군락지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잔디랑 이렇게 좀 섞여 놨는데 이쪽에서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있는 게 순이 조금 새로 나온 거라 상태가 조금 이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위주로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사리 꺾듯이 조그맣게 한번 꺾어 볼게요. 함초가 이 소금을 먹고 자란 식물이라 맛이 좀 짭짤하다고 하죠. 그리고 뭐 마그 뭐더라 게르마늄 뭐 이런 거가 많이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래서 이 정도 함초를 채취를 했습니다. 채취한 양은 뭐 정말로 한 주먹 정도 되게 채취를 했고요. 이거를 뭐 부침개처럼 부쳐 먹어도 되고 가루를 내서 뭐 요리할 때 이런 데 넣어도 되고 뭐 많은 사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살짝 데쳐서 오늘 초고추장에 한번 나물처럼 버무려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의 조개를 잡으러 왔는데요. 조개 잡으러 왔다가 굴도 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함초까지 성공적으로 채취를 다 완료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포틀라치라는 스테이트파크이고요. 이곳에 오시면은 조개랑 굴도 채취하실 수 있고 덤으로 이렇게 고급 식재료죠. 함초도 만나실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